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기 보시면 예, 3D 오가논이라고 써 있죠? 예, 3D 오가논 아나토미 VR 어플을 활용해서 한번 이 해부학을 어떻게 이렇게 VR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앞에 이렇게 뼈 모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주변을 둘러보면 이 왼쪽에 보면 예,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부위를 볼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쪽을 보니까 수술실 같아요. 예, 수술실 같은 장면도 있고, 이쪽은 뭐 진료실, 이런 뭐 면담실 같이 생겼네요. 이쪽 저 뒤쪽 보니까 무슨 이렇게 회의실, 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우선 처음 어떻게 이것이 구성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이 앞에 제가 지금 뼈 모형이 서 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손에 지금, 예, 이렇게 지금, 컨트롤러를 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면 가리켜집니다. 그리고 가리켜지면서 그 부위에 명칭이 나오는데 잘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잘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저 거의 실물 사이즈처럼 이렇게 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뒤쪽에 직접 움직여서 이렇게 가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 앞으로 가져오거나 돌리는 건 어렵고요. 제가 이렇게 직접 가서 둘러가면서 보는 게 특징이고요. 또뭐더 가까이 크게 보고 싶으면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이렇게 뚫리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까이 가서. 자,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러를 하나 또할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가운데 둥근 부분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위쪽을 대면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쪽을 대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뭐 누르는 건 아니고 그냥 터치 상태로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올라갔다가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래쪽 걸 보고 싶다 조금 예, 다리를 잘 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앉지 않아도 이렇게 올려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위쪽은 내려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골반 부위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당히 그 위치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서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집게 손가락에 이제 트라이거 이걸 당겼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가리켰을 때는 예 보니까 프론탈이라고 써 있죠. 이거를 이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예,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그리고 이것을 트라이거를 당긴 상태에서 옮기면 그대로 옮겨집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위치에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뼈들을 분리해서 볼수 있는 거죠. 예. 이거 다시 뭐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일이. 이제 일종의 클릭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제자리에 놔볼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일일이 제 몸으로 이렇게 당기려면 힘들잖아요. 일일이. 이럴 때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아까 우리가 위로 올리고 내리고 살짝 터치만 할때 됐죠? 이거를 이번엔 아예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는 순간 제 눈앞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스케플라를 가까이 보고 싶다. 딱 당기면 이렇게 바로 눈앞까지 옵니다. 그죠? 휴머러스를 당긴다. 예, 휴머러스도 제자리에 오죠. 제가 이제 해봤는데 제자리로 가는 건안 돼요. 제자리로 가는 거는 이렇게 일일이 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위를 가까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일일이 옮기면 되겠고. 자, 사실을 제가 이제 3D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쓰는 거. 그걸 여러 번 써봤는데 비슷한 기능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프론탈. 자, 여기 프론탈이죠, 프론탈. 예, 프론탈을, 자, 이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 예, fade 있고, fade other,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fade를 하면, 얘만, 어때요? 반투명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죠? 반투명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쪽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fade other를 하면, 얘를 뺀 나머지가 fade 됩니다. 이렇게 반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안쪽이 보이네요. 자, 요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페이드 기능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언두 하면 이게
뭐말 그대로 뒤로 가는 거겠고요. 이거 누르면 이제 그 소리가 나옵니다. frontal. 예, frontal 이렇게 읽어주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거는 뭐 깃발 표시여서 이제 뭐 표시인데, 그 다음에 이거 물음표는 이거에 대한 아마 설명이 나올 거예요. 지금 프론탈에 대한 어차피 설명이 지금 밑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할수 있고, 지금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온 것들은 지금 뼈만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왔을 때 어떤 것만 나오고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뼈밖에 없기 때문에 뼈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버튼을 누르고, 이거 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 다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메뉴판에서 제가 머리만 보고 싶다. 스컬 딱 클릭하면 예, 스컬만 이제 나와 있죠. 보니까 어우 갑자기 무섭네요 좀. 그래서 물론 이게 특정 부위를 클릭한다고 확대되진 않더라고요. 확대하는 건 그냥 결국은 제가 이렇게 직접 가서 가까이 보는 것이 확대의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니 조인트를 본다면, 네, 니 조인트만 이쪽 부위만 나오죠. 근데 또 낮으니까 어때요? 이쪽을 이렇게 위에서 위로 올려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올려서 니 조인트. 네, 보니까 예,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도 보이고요, 파텔라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뭐 크래니얼 포사, 그러면 크래니얼 포사 이쪽만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거는 좀더 낮추면 좋겠는데, 이거 키가 작으면 잘못볼 수도 있겠어요. 저도 좀 키가 작은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위를 클릭클릭. 또뭐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또 메뉴들. 자, 지금 여기 보면, 예, 아틀라스와 엑시스, 아틀란토 엑시알 조인트만 보고 싶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모르겠어요. 제가 기능을 좀더 찾아봐야겠지만,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확대는 안 돼요. 확대되는 게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실물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밑에서도 볼수 있고, 위에서도 볼수 있고. 지금 이게 아틀라스고요, 그죠? 아틀라스, 여기 엑시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인대들, 뭐 디스크도 있고 인대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뼈를 이제, 그러니까 꼭 지금 뼈를 보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겨가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아, 나 심장 쪽 봐야겠다 그러면은 심혈관계만, 아직 안 바뀌었네요. 클릭을 안 해서 뭘 볼까요? 이걸 하나 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예, 이렇게 내가 지금 클릭한 부위만 보입니다. 뭐 뇌혈관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 뇌혈관만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심장만 보고 싶다면 이렇게 심장만. 전체 혈관을 보고 싶다, 동맥만 보고 싶다 그러면 예, 전체 동맥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얘도 또 올리고 보고 내려서 보고. 그다음에 특정 혈관 이거 뭐 배대동맥 한번 볼까요? 배대동맥. 아이고 너무 이렇게 동맥 그죠? 이걸 또 클릭을 딱 하면 이것만 이렇게 가까이 오죠 저한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클릭해 가면서 뭐또 자이제스티브다 뭐 간을 보고 싶다 간. 간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와, 너무 정말 리얼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만 보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금 진짜 제가 사람 몸속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신기한 게 많네요. 실제 지금 여기 보면 예, 팔시폼 리가멘트가 있고요. 여기 보면 라운드 리가멘트 있어요. 그 우리 간원인대라고 하죠? 원인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림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잘안 보이고. 근데 완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떼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자, 어쨌든 앞으로 이 어플들이 정말 설명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좀 사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봤고요. 앞으로 이제 가면서 점점점 하나씩 좀뼈 이제 부위별로 쭉 한번씩 보겠고. 좀 하나씩 공부해가는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